양가죽을 쓴 늑대. 엉큼한 늑대가 양가죽을 쓰고 목장에 숨어들었답니다. 새 친구가 왔네. 이리 와. 여기 맛있는 풀이 있어. 양들은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. 밤에 이 양들을 몽땅 잡아먹어야지. 늑대는 속마음을 감추고 양들과 사이좋게 어울렸어요. 그런데 그날 밤 양치기에게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. 양고기를 대접해 드려야지. 양치기는 양들의 우리로 가서 제일 큰 양을 끌어냈습니다. 그것은 양가죽을 쓴 늑대였어요.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난 양이 아니라 늑대예요! 늑대가 외쳤어요. 늑대라면 더욱더 살려둘 수가 없지? 늑대는 꼼짝 못하고 양치기의 손에 끌려가고 말았답니다.